자, 지난 15일 서울 명동.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가니 군용포를 입은 박유천 씨가 있었는데요. 자, 오는 3월 14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드라마 스페셜 옥탑방 왕세자 촬영에 한창이었어요. 처음에 차에서 내렸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고요. 갑자기 그 을지로에 명동에 뚝 떨어지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했던 그런 연기보다 더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옥탑방 왕세자는 조선시대 왕세자 이각이 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21세기 서울로 날아와 자, 운명의 여인 박하와 사랑에 빠지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 박유천, 한지민 커플을 미리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 박유천 씨 어깨에 앉아서 촬영을 하던 한지민 씨. 무겁죠? 안 무거워.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거워 보이는데. 무거워서 그런 것 같은데? 자, 한지민 씨, 무겁지 않다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번엔 한지민 씨의 볼에 뽀뽀를 해야 하는 박유천 씨. 입술을 쭉 내밀어요. 자, 뭔가 큰 결심을 한 듯 하더니 뽀뽀신을 위해 자, 박유천 씨의 입술 운동이 시작되고요. 자, 완벽한 사전 준비 덕분에 한 번에 오케이! 됐습니다. 어색함을 최대한 좀 없애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냥 그리고 워낙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그냥 네. 그렇게 편해진 것 같아요. 너 왜 기절도 안 해? 천일의 약속에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줬던 너 왜 기절도 안 해? 정유미 씨. 자, 이번 드라마에서는요. 악녀로 180도 변신. 자, 박유천, 한지민 씨와 삼각관계를 이룰 예정인데요. 거기에 이태성 씨까지 합류해 얽히고 설킨 관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박유천 씨와 꼬미남 씨나 3인방은요. 텔레토비도 울고 갈 원색의 트레이닝복으로 가장 눈길을 끌었는데요. 서울에 와서 면봉을 처음 접한 조선시대 왕세자 이각. 과연 그의 첫마디는 무엇일까요? 좀 기특하다. 기특하다? 이 면봉이라는 것이냐. 그거 참 기특하고. 한 회 한 회를 거듭하면서 그런 카리스마가 좀 더 자연스럽고 작가님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해봅니다. 서울에 떨어진 왕세자 이각의 판타스틱한 러브 스토리 옥탑방 왕세자 3월 14일 수요일 첫 방송됩니다.